자, 우리 다 같이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들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한 구절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연수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조금 의학이 발달해서 조금 더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도토리 기적입니다. 저도 참 이게 엊그제 20살 20대 언제 나이를 좀 먹었구나 하던 때 같은데, 지금은 모릅니다. 60대 접어들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들 먼저 졸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초자신을 비롯해서 그 좋던 그 시력이 이제는 노안으로 들어서가지고 돋보기 없이는 괴는 게 없고, 우리 주변에서 저도 이제 생각 젊을 때 생각도 안 되고 혈압도 들고 신장도 망가지고 막 그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주 신장이 아주 안 좋아서 제가 이제 혹시 앞으로 빨리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번 명절에는 저 그동안 고맙게 해준 사람들한테 제가 선물도 해드렸다 해서 혹시라도 어떻게 빨리 돌아가기 전에 그렇게 해드리겠다 해서 많이 그것도 생각하고 그랬어요. 정말로 너무나 인생이 허무하게 간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60대에 접어들어서 그동안 해놓은 것을 보면 너무나 허무하게 지나갔어요. 젊을 때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이미 시간은 지나버렸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70이요 강건해봤자 80이다. 이건 평균적으로 하는 얘기죠. 물론 아줌마는 더 산다, 100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말이죠, 그 70년 사는 세월이 우리가 바라는 영혼에 대한 소망에 비하면 너무나 짧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72억 80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이었습니까? 에덴. 우리는 에덴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덴을 떠나온 지가 너무나 오래되어서 에덴의 족속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뿌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원래 어디 살았는가? 우리는 낙원에 살았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지금 현재 위치는 낙원이 아닙니다. 싸우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이런 전염병들이 돌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아도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남북이 대결하고 동서가 갈라지고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60, 70 지나다 보면 너무나 허망하고 전부 살았던 것들이 전부 다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라고 이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럼 우리에게 무슨 희망을 주는가? 우리가 에덴에서 왜 나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에덴에서 나오게 된 것은 우리가 보통 선악과 문제를 얘기합니다. 선악과. 이 선악과 과일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과일이 문제 생각하지만 과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내 멋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내 육체의 정욕이 땡기는 대로 살 것인가, 내 멋대로 먹고 내 멋대로 하고 내 이기심대로 내 교만한 대로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이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문제는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 무엇인가를 섬기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나 다른 짐승들에게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며 어떤 종교를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다 하는 사람도 그러면서도 뭔가를 믿는 것이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주먹을 믿는다든가 자기 통장을 믿는다든가 아니면 그래도 그렇게 나는 믿는 것 없어 라고 하는 사람도 막상 비행기 사고를 나가지고 추락하는 그 순간에는 바로 그때 뭘 부르냐면 아이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종교심 나타난 때가 바로 내가 인생에서 위기에 닥쳤을 때 그때 내게 숨겨진 종교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종교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근데 이 종교심을 나를 섬기고 나를 선택한 내 멋대로 살기 선택한 이 잘못 사용된 이 종교적 권리 종교적 본능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인간을 유혹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뭘 하면? 이 선악과.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같이 살기로 선택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스스로 하나님같이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래서 내가 자유를 얻으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거부했더니 나는 스스로 하나님과 산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죄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육체의 정욕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먹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짐승처럼 그냥 꼴리는 데 살게 돼 있어요. 내 이 육체 정욕의 노예가 된 상태를 사람들은 그것이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데 먹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술을 먹고 싶은데 먹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술이 나를 먹고 있는 거였어요. 사실 육체 정욕이 이 죄의 강한 끌림에 내가 불복당한 상태,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로울 줄 알았더니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나를 억압하고 나를 이제 노예로 섬기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줄 알았더니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엉뚱한 귀신을 섬기고 엉뚱한 나무를 섬기고 어떤 불상을 섬기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종교심을 채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종교심을 하나님으로 채우든가 아니면 다른 뭔가라도 채우지 않으면 허전함을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 나무에서 하나님 없이 다른 걸 섬기지 않고 내 멋대로 살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진짜 섬겨야 될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뭡니까? 바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으리라고 했죠? 사망. 바로 죽어야 됩니다. 원래는 바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미련 없이.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70년 사는 것이 허망하고 허무하다 했는데 왜 이 70년이라고 하는 바로 죽어야 되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그 결정한 인간이 원래는 바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70년 동안
한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보세요. 70년에 3분의 1은 잠자느라고 다 보냈습니다. 70년에 4분의 1은 먹느라고 다 보냈습니다. 벌써 한 절반은 그냥 지나간 거예요. 나머지 30년, 40년을 뭐하라고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한 30년은 테레비보다 지났습니다. 한 10년 남은 거 제대로 썼나 보세요. 뭐하느라고 썼을까요? 입시 준비하느라, 취직 준비하느라, 그냥 먹고 살라고 살다 보니까 70년 다 지나도록 우리가 해 놓은 것도 없이 갑자기 내가 이제 인생의 종말에 직면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70년을 주었을까요? 바로 죽어야 될 인간에게 왜 70년이라는 시간, 8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거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값을 누가 대신 치르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왕이 대신 그 값을 치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70년을 주신 거예요. 이 70년은 내가 정말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 말대로 살 것인가, 내 멋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70년이라는 생각을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고민될 때 한 시간 정도 생각하면 결정될 수가 있죠. 그래도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한 3일 생각하면 결정되죠. 정말로 더 중요한 건 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운명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고민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시간을 70년 주셨어요. 그 시간 중에서 잠자고 꿈꾸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 빼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들을 우리는 내 육체의 정욕을 정욕이 요구하는 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 교만심대로 그냥 허송세월, 마치 아버지 집을 나와서 마음껏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탕자처럼 내 자신의 시간들을, 기회들을 낭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간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뭘, 무슨 기회를요? 다시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자, 인간은 어떻게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값을 해결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 인생을 거기다 맡길까, 아니면 아직까지 내가 이제 살아온 대로 내 멋대로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께 믿고 맡기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에덴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에게 맡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려면. 믿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잘 보세요. 믿으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 책임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70년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저도 믿노라고 하면서도 살았지만 이제 60이 넘고 이 세월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후회받고만세 시간이 많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을 바뀌기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믿음만 제대로 있으면 내 인생을 맡기는 건 아무 문제 없는데 이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로 내 인생을 맡겨도 좋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내 멋대로 하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그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좋은가 아닌가에 대해서 확실한 심증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제물로 바치고도 너를 구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달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 십자가는 정말 잘 봐야 돼요. 전에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도록 십자가 사건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바쳐서라고 너를 구하고 싶다. 네 인생을 나에게 맡겨주기만 하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에덴 동산으로 에덴 나고로 너를 꼭 다시 이끌어줄게. 라고 하시는 음성이 어디에 들리냐면 십자가에서 들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제 우리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건강하게 살아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결정해야 됩니다. 내 멋대로 살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겨주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에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다시 어떻게 해서 부활해서 데리고 갈 거예요.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한번 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먼저 죽으셨어요. 아무도 안 믿으니까. 부활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어떻게 시간을 낭비했든지 좋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한 시간 더 남아있다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 더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이 어쩌면 10년이 더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뭐 해야 돼요? 연속 보고 그 다른 세상의 재미를 쫓다가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누구를 섬기고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데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다른 설교를 사실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양 선생님 오셨어요. 그리고 아까 최동호 씨 오셨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오늘 다른 주제를 가지고 길게 줄 시간을 준비했는데 제가 정말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번에 관심 불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뇌경색을 딱 받았는데 어디서 쏟아졌어요? 공원에서 구사했던 이것처럼 와 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것 같아요. 아멘. 만약에 이것을 다른 직장에 쏟았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 없는 데서 쏟았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생각을 해도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라 생각합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양 선생님은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시게 된 거 정말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우리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도 신장이 망가지고 의사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제가 저도 아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절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뒤더라고. 사람들은 저렇게 고기 밥으로 가는데 제가 근데 건강이 아주 안 좋았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들지 않습니다. 정말. 뭐 사실 우리 양 선생님인데 제가 어떤 때는 저 양 선생님 뇌경색 맞은 양 선생님이다.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선혜양 이번에 선물한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동안 베풀어 주신 감사하다는 뜻으로 제가 선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남아있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돼. 예수님 재림 언제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는 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이 젊은 사람이라고 시간이 모르면 남은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바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젊은 사람도 바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고, 사건들이 있습니다. 내 은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지금 남아있는 5분 동안에, 1시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정말 섬길 자를 바르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주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운명을 책임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돌아갑시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 돌아갈 때 성공한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돈 벌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 사업에서 성공하고 무슨 정치적인 권력을 얻을 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에덴에서 에덴으로 돌아갈 때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렇게 제 입을 통해서도 오늘 이렇게 호소하고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셨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아멘. 스스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에게 70년의 기간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희망, 주님이 주신 희망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죠. 죽어도 다시 살려주실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역사적으로도 에덴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이 선택을 우리가 거절하면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돈 벌어서 뭐합니까? 그 돈 많은데 내가 숨 거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성공하면 뭡니까? 내가 숨 거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직 호흡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우리 섬길 자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주님 안에서 승리한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 동안에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맡겨서 에덴에 돌아가는 승리한 백성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